116.9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고요. 아우로 쪼로는 거의 뭐 한 40kg이 더 나갑니다. 157.1kg으로 통과를 했고요. 신장에 있어서는 영현만이 약간 좀 크죠? 2cm 정도 큰 신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우로 쪼로는 횡으로 치는 타입입니다. 영현만 선수는 뭐 이것저것 다 잘하죠. 하지만 좀 직선 공격을 선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우로코르의 횡으로 치는 펀치에는 밥세포를 했습니다. 예. 5분 3라운드, 그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작금 매치인 만큼 빠른 타이밍의 경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너무 세게 맞았습니다. 너무 세게 맞았어요. 너무 세게 맞았습니다. 지금 이거 큰일 났는데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거 너무 세게 맞았습니다.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예. 소리가 예. 이 사고입니다. 너무 세게 맞았어요. 이거 빨리 타월 해가지고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지금 뭐 어떡하나요? 너무 세게 맞았어요. 예. 끝났습니다. 이거. 지금은 이 거의 폭격 소리가 나듯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죠. 저도 이 경투기 바닥에서 지금 거의 20년 다 돼가는 사람인데 이 정도로 크게 맞은 거 저도 처음입니다. 이거 정말 크게 맞은 거예요. 헤비급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우르크로가 걱정 너무 됩니다. 확인하는데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지금은 타오를 통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타오를 먹고 빨리 병원 데려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너무 세게 맞았네요. 아우르크로가 지금 거의 막 경기를 일으키죠. 예. 지금 의사가 지금 일단은 직접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완전 대형 사고네요. 그러니까요. 몇 년 전에 이두리 선수가 몇 차례 좀 맞아가지고 그거하고도 레벨이 다릅니다. 지금은 너무 세게 정확하게 너무 세게 맞았어요. 지금은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의 큰 소리가 났어요. 지금 보대가 뭐 있긴 하지만 뭐 거의 무용지물의 보호대였었고요. 예. 이거는 저도 별의별 경투기 쪽에서 다 본 사람이고 겪은 사람인데 이 정도로 세게 들어가는 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고통을 찾아드는 것 같긴 한데 경기는 쉽지 않겠죠. 네. 이 정도면요. 예. 지금 명현 선수도 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본인도 하고 나서도 본인은 느꼈을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제대로 맞았기 때문에. 자, 닥터 체크가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소리입니다. 심하게. 이게 심상찮은 소리예요. 그리고 맞은 딱 직후에 바로 경기가 납니다. 예. 숨을 보시죠. 이 숨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려가기도 만만치 않은 지금 무게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이거 걷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로데프치 39 데뷔하면서 처음 시작에 그 김창희 선수의 헤드버팅으로 무효경기가 된 바 있죠. 중량급 선수들 이 격돌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출해야 되는데 무장급 경기는 지금은 비권위성 반칙에 의한 경기 속행 불가로 마찬가지로 노 콘테스트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됐고요. 이게 노 콘테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우르코로의 몸 상태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건 뭐 노카웃 테스트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